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아는 동생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아는 동생이라기보단 군대 후임인데, 사실 그 매 동영상마다 나오는 제 인트로 있잖아요. 그 JJTV 구독 플리즈 막 하는 JJTV 구독 플리즈, 그거를 조금 뭐랄까 바꾸고 싶어서요. 사실 그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돈을 주고 사면은 쓸 수 있는 그냥 유료 소스고, 저만의 거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, 제가 만날 이 동생놈이 엄청난 능력자입니다. 네, 휴가를 나온 동생한테 좀 부탁을 하러 가고 있어요. 안 들어갔지? 그 앞에 있지? 자, 촬영 중에. 오, 뭐야 이거. 저녁 얼마 남았대? 28일? 28일? 네. 군생활 거의 끝났네요. 아, 지금 찍히고 있는 거? 찍히고 있는 거. 그래서 이 친구가 요리 많이 넣었대. 내 거야. 정신이 없어서 되지. 그래픽 디자인 쪽에 하는 친구인데, 영상도 뭐 잘 만들고 다 잘해요. 고급 스킬이 필요해서 로고 영상을 만들려면 제 힘으로는 안 돼요. 제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. 이런 느낌이지. 모자인데 이게 좀 얘가 좀 시점이 카메라, 그러니까 모자가 가운데 있고 카메라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, 뭐 그런 식으로.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낫잖아요. 상관없어. 그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. 맛있어. 모자 느낌만 있으면. 아, 쭈랑 나왔다가 내가 한번 이런 방울수에서 확 뒤집어지고 가다가 벙 터지면은. 그래서 일단 제가 원한 느낌은 대략적으로 이겁니다. 마술사를 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느낌을 로고 영상에 짧게나마 의미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,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술사 모자가 뭐 통통 튀기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뭐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어쨌든 멋있게 나와요. 어두운 배경에 이제 지금 폭탄 터지잖아요. 지금 로고에서 펑 하고 폭탄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마술사 모자가 터지는 거죠. 터지면서 어두운 배경이 밝고 요란하게 전환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로고가 나오는 겁니다. 어때, 어렵지 않죠? 여기 진짜 그냥 하잖아요. 이 친구가 예전에 저 사업할 때도 로고를 하나 만들어줬었는데, 뭐 이 정도도 만드는데 뭐 요거 뭐 일도 아닐 겁니다. 큰일 났다. 이렇게 기대라고. 실사 비교기 같은 이 플러그에다가 이게 싹 하고 화면 빠지면서 얘로 오그룹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선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민 그렇게 들어가고. 아, JJTV 구독 플레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지금이랑 JJTV 구독 플레이즈 지금이랑 거의 그냥 똑같은 길이로 거의 비슷하게. 그래서 구독 플리즈는 꼭 숫자 9에 도구를 해야 돼. 지금 거 영상 느낌이요, 좀 약간 2D 느낌이라면 이 친구가 만드는 거는 3D입니다. 3D 느낌으로 고급스럽되 밝고 경쾌하게. 겁나 어려운 주문이거든요, 제가 봤을 때는. 오, 아시고 계셨네요. 잘 만들어낼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저번 휴가 때 재훈이 형한테 약속을 했어요. 말출 때 나와서 작업을 해주겠다고. 그래서 지금 정말로 말출인데 나와서 이렇게 스토리보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간단하면서도 화려하게, 세련되면서도 귀엽게. 이거 디자이너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탁이거든요. 재훈이 형이 그 마음 잘 알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내용은 저번에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대로 모자가 나와서 펑 터지고, 펑 터진 거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다가 비둘기 머리에 모자가 씌워집니다. 모자가 씌워지면 어떻게 되냐? 바로 지금의 로고와 비슷해지겠죠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지금의 로고로 디졸브가 되는 겁니다. 재훈이 형, 원하는 거 다 들어갔죠? 이제 이대로 완성만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
JJ 채널이 워낙에 다양한 걸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안 그래도 이제 이전에 마술사 활동을 하시기도 했으니까 그걸 카드로 이렇게 펑 퍼지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JJ 로고 아이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험, 먹방, 여행 뭐 이제 지금 애견도 하시고 가끔 아주 가끔 마술도 하셨으니까 마술도 넣어주고 지금 생방송이니까 여기 이런 아이콘도 넣었고요. 다양한 아이콘이 들어가도 복잡하지 않고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랄까 타당성 있게 구성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나? 4월 2일 4시 20분입니다 드디어. 네 여러분, 오늘은 4월 5일 목요일 식목일입니다. 저녁 얼마나 남았죠? 저도 2주 남았습니다. 2주 망했다. 시간 안 간다. 멈춘다. 이제 완성본인가요? 완성본입니다. 보시죠. 와! 형님 마스터는 2D에서 3D 다 있어요. 세련되면서 강렬하고 시끄러면서 멋있게. 아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아 일단 멋있고 이거 너무 갑자기 너무 고퀄인데? 소름 돋았어. 보면은 제가 모자가 빵 터지거나 뭐 뒤집히거나 뭔가 모자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해서 비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. 이제는 마술사는 아니니까 좀 뭔가 비둘기가 좀 넓은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표현해달라. 그래서 이 보시면 카드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무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애견, 여행, 비행기 여행 뭐 정성이다. 이거 하나하나 다 떴을 텐데. 지금 이거 그냥 일러스트로 다 그렸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2D가 아니에요 여러분. 3D입니다 3D.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. 그게 그대로 그대로 로고로 바뀌네요. 아, 야 구독 플리즈 이거 더빙 잘해야겠다. 와 얘 대단합니다. 능력자입니다 능력자. 아 감사합니다. 고생했으니까 형이 밥 튀겨줄게. 아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 홍대에 왔어요. 그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 작곡가 친구 있잖아요. 제 친구 중에 작곡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인트로 영상에 음악을 작업을 지금 끝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작곡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전 저녁 했어요. 야 너 시계 어디 거냐? 시계? 어. 오메가. 오메가? 몰라요. 형님 이거 집에 있어가지고 딱 봤대. 아 그래? 네. 이거 어디 거예요? 이거 있어. 그 샀어. 한 번 더. 좋구만. 아 깔끔하다. 여기 기술자. 기술자. 역시 기술자입니다. 역시 기술자들은 달라요. 영상 기술자가 영상을 만들었고 네, 음악 기술자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제가 할 수 없는 조금 저의 영역과는 좀 어긋난 곳이라 이 녀석들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죠. 역시 대단합니다. 근데 아까 그 JJTV 마지막 부분에 이제 원래 제 영상 제 인트로에서 막 JJTV 구독 플리즈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더빙만 입히면 끝날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죠? 자 가봅시다.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JJTV 구독 플리즈. 이게 오른쪽. 응. 됐어. 아 아 오 씨 호호호 아 아 좀 앞에서 붙일게. 아. JJTV 구독 아씨 JJTV 구독
플리즈. JJ TV. 플리즈. 이렇게. 됐어. 이게 음악도 템포를 막 이렇게. 오. 원래 이게 BPM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해서 JJ TV 빵 하는 걸 맞추려고. 좀 더 가듬어서. 이게 빵 해야 되니까. 됐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JJ TV의 새로운 인트로를 함께 보죠. 오케이, 촬영 끝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JJ TV